진짜 뭐 많이 시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벌써부터 긴장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투바로티 김호중님이 송가인 씨와 MC를 보는 TV조선 복동이 들고 우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상과 함께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농고 물건노 복동이 들고 쇼쇼쇼 조선 팔도 산 넘고 물 건너 송가인이 무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27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는 산 넘고 물 건너 복동이 들고 복동이 들고라는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저 가인이와 호중이가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날 송가인과 김호중은 조선 팔도 산 넘고 물 건너 가인이와 호중이가 여러분을 직접 찾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큰 무대를 많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차라리 회의를 이어가던 송가인은 저희는 큰 무대를 많이 서지 않았나. 그런 곳은 차라리 1대1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할 수가 있다. 뭐 노래를 불러드리게 되면 우리는 1대1로 다 그분들을 눈을 마주치면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전 지져먹고 노래 불러드리고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지져먹고 오늘 노래 불러드리고 막걸리 한잔하고. 점점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장판 갈아주는 거 뭐 세트 막 해갖고 벽지 뭐 갈아주는 거 세트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시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벌써부터 긴장돼. 이어 송가인은 아니면 장판 벽지 갈아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중이를 뭐 많이 시켜 먹으려고 그랬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호중은 벌써부터 긴장이 된다. 내가 할 일을 송가인님이 다 얘기한다고 말하며 점점 막걸리. 내가 다 해야 될 일을 얘기해주는 것 같은데. 아 예? 이중도 찍어보고 바로 하차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농담을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찍어보고 아마 바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국민가수 송가인이어라. 귀염둥이 우리 호중님 기대합니다. 송가인도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운전 못해요. 저는 있습니다. 너 운전 내내. 27일 송가인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송가인이 김호중과 함께 오는 11월 TV조선에서 새롭게 방송되는 리얼 버라이어티 복동이 들고에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가인과 김호중의 찐남매 케미와 비장의 무인 흥으로 국내 오지부터 해외까지 직접 찾아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의 노래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 팔도 산 넘고 물 건너 송가인이 출연하는 TV조선 새 예능 복동이 들고는 시청자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점점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SBS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에서 찰떡 호흡을 자랑한 김호중과 티격태격 찐남매 케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우리 송가인님과 김호중님이 출연하는 복동이 들고 TV조선 11월부터 한다니까요. 한번 큰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